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어땠습니까? 제가 만나본 우리 진주 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우리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줄줄이 붙어있는 임대광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 문제 제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거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결과가 많습니다. 사상 최초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금 몇 개월째 연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감짝 반등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경제는 실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도 이념을 따지고 하는 바람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갈상돈이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살림살이를 더 낫게 하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박대출 후보 많이 해왔는데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진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지난 2018년부터 진주시장 선거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이 고생해왔습니다. 내공도 많이 쌓았습니다. 실력도 많이 쌓았고 우리 진주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지 여러분들께 많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구 100만 특례시 진주 미래 30년 설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진주서울 2시간 KTX 반드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진양호 국가정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성 1조 원의 국비를 들여와서 복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연중 진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새로운 진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진심을 다하고 진실되게 시민을 대하고 그리고 절실하게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저 갈상돈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저 갈상돈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갈상돈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